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공사장 집단 폭행의 악몽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서 집단 폭행 사실을 떠벌렸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라이브 중계에선 피해를 당한 A양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 정보까지 유출시켰습니다. 2차 가해까지 더해지니까 언제 이게 끝이 날까?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끝은 있을까? 그리고 이게 평생 아이를 따라다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한 건 A양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장 집단 폭행 2주 전인 지난달 7일 천안의 한 골목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동급생 친구를 폭행한 이는 천안 공사장 집단 폭행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양으로 B양은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 때려, 얼굴 때려, 때려. B양 등 무리는 이번에도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리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에는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스토리에 돌아다니면서 언제 멈출지 모르잖아요. 멈춰졌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의욕도 없고 정말 트라우마로 자리 잡혀서 지난달 대전에서는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해놓고 집단 성폭행하는 모습을 온라인 생중계한 10대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영상 촬영을 통해 범행을 과시하는 동시에 일종의 증거를 남겨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피해자, 하나의 대상자만을 제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자기가 더 다른 사람한테 위협감, 존재감을 나타내는 과시욕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10대들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